오히려 어렵고 정확함을 요하는 케이스에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나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그 제가 환자분 수술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입안을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는 건좀 약간 좀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흐름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수술한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마취를 하고 지금 발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일단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47번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사랑니 여기를 발치를 하고 이쪽에 임플란트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넣고 뼈이식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는 케이스고요. 사실은 이분, 이 환자분께서 호주에서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거를 위에 보철까지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너무 무리한 시도여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 넣고 뼈이식까지만 하고 이제 덮어놨었는데 어쨌든 요 사랑니 때문에 이 뒤쪽에 뼈가 다 녹아가지고 통증이 있고 이제 자꾸 붓고 하니까 이제 발치를 계획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 동영상 보실게요. 지금 이제 발치를 합니다. 발치를 하고 원래 이제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사양니는 발치하기가 어려운데 앞에 치아를 같이 발치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쉽게 발치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그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핵심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가이드가 발치를 하고 나서 잘 맞는지 지금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맞아야지 정확하게 수술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뭐 말을 잘하네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염증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잘 해놔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빼고 나면 여기 염증이 많거든요. 여기 이 안에 있는 염증이 깨끗하게 없어져야 뼈를 이식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염증 제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는 되게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또 염증은 마취가 잘안 돼가지고, 막상 하다 보면은 마취를 했어도 또그 부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마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도 이렇게 발치 즉시 케이스는 아예 잇몸을 하나도 안 째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째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에 약간씩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거에 비하면 훨씬 잇몸을 젖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훨씬 적거든요. 자, 이제 염증 제거가 끝나고 이제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를 빼고 나면은 이가 울퉁불퉁하니까 딱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평평한 데다 뚫는 게 아니라 막 울퉁불퉁한 데다 뚫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드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릴이 일반적으로 좀잘 없는 드릴이라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드릴, 뭐든지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길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되니까. 네, 중간중간에 계속 식염수로 그 구멍 뚫을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염증 제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를 구멍을 다 뚫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제 손으로 조금씩 이게 넣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아있는 뼈의 3분의 1 정도만, 3분의 2는 허공이고,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3분의 1만 뼈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하면은, 실제로 그냥 손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정 자체가, 임플란트 고정 자체가. 왜냐면, 3분의 1을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이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원장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니 이 발치 즉시 케이스를 어떻게 디지털로 하냐, 오히려 이게 더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시면 가이드를 사용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길이의 10mm인데 3-4mm만 고정하고 나머지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3-4mm를 고정한다는 게 손으로 구멍 뚫고 놓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발치 즉시처럼 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디지털 임플란트 방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사용해야지만 3-4mm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고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 3-4mm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임플란트를 조금씩 조금씩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그냥 보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뼈이식 양이 많아서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임플란트를 다 넣고 3분의 1밖에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너무 고정이 약한 건 아닌가, 이 고정을 테스트하는 디지털 장비예요. 그래서 임플란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얼마나 고정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술 도중에.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뭐 멀리서 오셔서 한번 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뼈 이식하고 나서 특수한 막으로 덮지 않으면은 이를 뺀 상태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뼈만 이식해두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특수한 막으로 그 이식한 뼈가 도망가지 않게 덮어놓는 그 차폐막이라고 하는데, 저희끼리 멤브레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요거는 뼈 이식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가격은 비싸지만 성공률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가 노출된 부위에 뼈를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발치, 임플란트 식립, 아까 염증 제거, 뼈 이식, 이렇게 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염증 제거랑 요 뼈 이식 과정입니다.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뼈를 이식하고 나면 뼈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 특수한 막을 덮어놔야 여기에 뼈가 이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얇은 종이 같은 건데 이게 금보다 비쌉니다. 요만한 종이 하나가 상당히 고가의.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막을, 특수한 막을 덮어놓고 이제 꿰매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꿰매고 나면 이제 수술은 다 끝나는 거죠. 일단은 동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케이스는 여기 47번, 48번 여기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여기 계속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멀쩡한데 사랑니 때문에 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여기 속에서 계속 뼈가 녹아가지고 이 앞에 치아까지 이제 발치를 하는, 원래는 최대한 좀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랑니 뺄 때 보통 아래 사랑니 빼고 뭐 며칠 동안 막 엄청 고생하는 케이스가 다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 신경하고도 가깝고 옆으로 누워있어서 이것만 빼게 되면 굉장히 오랜 동안 걸리지만 일단 이 치아를 빼고 빼니까 이 앞에 공간이 생겨서 이제 발치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되고, 첫 번째 발치, 그 다음에 염증 제거,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이건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 후의 이제 사진인데 이 빨간색 선 위에는 다 지금 뼈를 이식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다 허공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뒤쪽은 3분의 1 정도만 뼈에 붙어 있고 여기는 실제로는 다 허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하고 염증 제거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여기 3mm에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신경도 있기 때문에 이게 피나는 상태에서 이런 가이드 없이 술자가 임의로 이 위치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디지털로 가이드를 안 하면 저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나중에 뼈이식만 하고 나중에 하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미 수술 계획이 잡혀 있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그 드릴이 되도록 이미 다 디자인이 가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해서 여기 요 3mm와 이 앞쪽에 벽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을 하고 초기에 이제 고정을 어느 정도 얻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이제 뼈 이식을, 여기 보시면 이 사랑니 자리에 지금 원래는 까맣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다 뼈를 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뼈를 이식을 하고
이제 이를 뺐으니까 뻥 뚫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막으로 덮고 꼬매고 여기까지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앞에 치아 뿌리랑도 가깝고 신경도 가까워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어렵고 저 정확함을 요하는 케이스에서 그 디지털 임플란트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그러면은 시간을 뭐 최소한 이게 만약에 뼈 이식만 했다고 하면 3-4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임플란트까지 식립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뼈랑 잘 붙었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중간에 그 고정력 테스트하는 장비도 있어서 디지털로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나중에 이를 해놓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최소한 3-4개월 이상 줄이고 동시에 한 번에 다 하니까 뼈 이식 임플란트를 두 번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내고 그러니까 발치, 임플란트 식립, 뼈 이식을 동시에 한 번에 다 끝내니까 환자분들은 여러 번 고생할 걸 한 번만 하면 되고 기간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장점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한 70%는 대부분 이렇게 발치 즉시 케이스로 이 디지털을 하고 나서 그 전에는 발치 즉시 케이스는 거의 한 5%도 안 됐다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안전한 케이스 아니면 못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도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 70% 정도가 이제 발치 즉시 케이스라고 뭐 대충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감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고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이제 이론으로만 설명드렸던 그 발치 즉시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수술 동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